아, 고등학교 후배 녀석이 하나 있는데 여기 대전 여기 KT 여기 LH공사 이쪽으로 발령을 받았대요. 그래서 자기 왔다고 평생 연락도 안 하다가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한 일주일 전에.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공법 40문제만 찍어달라고. 그래서 그딴 소리 하지 말고 내가 자기 공인중개사 공부한다고. 아, 나쁜 자식. 내가 막 쪽집게 돼 임마 뭐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따 오겠대는데 아 걱정이네 걔한테 뭘 찍어주지 뭐 없어요. 그 찍는 게 어딨어요. 아, 찍는 자요. 국회법 정리 딱 해드릴게요. 이거를 잘 알아야지 다음에 이제 개발법 정비법은 그냥 그저 먹는 거예요. 이거를 잘 알면 돼요. 국회법은 세 가지 파트가 있는 거예요. 하나가 도시군 관리계획, 행정계획, 행정계획. 그래서 우리 아까 행정계획이라는 게 행정 목표를 설정하고 그 행정 목표를 이루기 위한 각종 행정 수단을 조정 종합해 놓은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국회법에서 공법에서 그 목표가 뭐냐?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에는 뭐를 이루자? 공공복리 증진을 이루자.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여러분들하고 첫날 강의했던 내용이야. 그 내용이 사실은 그 행정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행정 주체는 뭐를 수립한다는 거예요? 행정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그 행정 계획이 뭐냐? 도시군 관리 계획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게 되게 중요해. 여기를 아는 게.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과 관련돼서 한 6문제, 8문제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을 통해서 제일 먼저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려고 뭐를 지정한다는 거예요? 용도 지역을 지정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용도 지역을 지정한다. 그래서 용도 지역의 종류, 지정 목적, 이제 알때 됐잖아. 그거는 이제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용도 지역이 지정되면 이제 사람들은 모든 국민들은 용도 지역에 지정한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될 의무를 진다 이거죠. 언제부터 지형도면이 고시되는. 그래서 그렇게 토지가 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에 의해서 여기에서 지정한 목적대로 이용되도록 규제를 가하겠다는 게 그게 행위 제한이에요. 그래서 대통령령에 의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세 분대 용도 지역별로 용도를 규제하겠다는 거예요.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를 규제하고 거기에 건폐율,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규제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돼. 여기 세부적인 내용은 이제 아는 거야. 끝이야. 이렇게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계속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이렇게 그래서 얘가 제일 중요해요. 얘가. 그래서 얘가 기본적인 토지의 사용 목적을 딱 정해 주는 건데, 자, 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뭐를 지정한다는 거예요? 용도 지구를 지정해서 얘의 미비점을 뭐 해주겠다는 거예요? 보완하겠다는 거예요, 보완. 이렇게. 이해하셨어요? 그러려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용도 지역에 부가적으로 용도 지구를 이렇게 지정을 해요. 그러면 이 용도 지구가 용도 지역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대통령령에 의해서 규제를 받아야 되는데 얘가 지정이 됨으로 인해서 여기에 용도 지구가 이렇게 지정이 돼서 보완해야 될 목적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어요. 이런 거로 인해서 이 용도 지역의 규제를 좀더 강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요 부가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랬을 때는 조례에 의해서 여기에 대한 규제에 기반을 해서 조례로 강화하게 정해줘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용도 지구가 지정이 되면 원칙적으로는 무엇으로? 조례로 또 추가적인 규제가 덧붙여진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이 용도 지역의 지정으로 인해서 얘를 보완하는 게 아니라 보완할 수 없는 용도 지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얘 기반에 하지 않는 것들이 그런 것들은 조례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적용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고도지구인 거예요. 고도지구는 높이를 규제를 해야죠. 근데 여기는 높이 규제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를 기반으로 해서 또 높이 규제를 조례로 정하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얘는 기반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고도지구 안에서는 높이 규제를 얘 신경 쓰지 말고 별도로 무엇에 의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에 공항시설보호지구라는 게 지정되잖아요. 공항시설보호지구라는 게 비행기 아니에요. 비행기가 건축물의 용도가 있어요? 비행기 만들 때 건폐율 용적률 따져서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 얘 기반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너는 얘 신경 쓰지 말고 너라면 어느 법에 의해서 항공법에 의해서 받으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 우리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이제 얘야, 얘, 얘, 얘. 자연치락지구 있죠? 자연치락지구가 있는 거예요. 자연치락지구가 어디에다 지정되느냐? 보전용도 지역에 지정돼. 녹, 관, 농, 자. 여기에다 이렇게 지정이 되잖아. 그쵸? 그럼 여기는 보전용도 지역이라 집 짓고 사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주거 생활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런 곳에 사는 사람들도 편리하게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해 주자. 그래서 지정되는 게 뭐예요? 자연 치락지구. 그러니까 얘는 이거를 따를 수가 없지. 그쵸? 그러니까 얘 자연 치락지구 안에서의 용도 규제는 편리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해하셨어요? 무엇에 의해서? 대통령령에 의해서 별도로 용도 규제를 가하겠다는 거예요, 얘는. 근데 편리한 주거 환경 조성이니까 일반 주거 지역이고 보전 용도다 보니까 저층 주택 중심 아니에요. 그래서 대통령령에 얘는 일종 일반 주거 지역 수준에서 용도 규제를 가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몇 층이야? 4층이야. 그러면서 여기에 편리하게 살려면 좀 집도 넓게 넓게 줘야죠. 그래서 건폐율도 예 지역 수준에서 몇 프로? 60% 이하에서 별도 적용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용적률은 별도 적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예, 이런 거 알아두셔야 돼. 얘네들의 의미가 이런 거라는 거. 그게 다음번에 개발법에서도 나오고 정비법에서도 이거 어디든지 나오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만 이용하라는 거예요 얘는. 그 다음에 집단치락지구라는 거 있죠? 집단치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이잖아. 개발제한구역 안에 치락을 정비하기 위한 거니까 개발제한구역에 관련된 건 무조건 되고 개특법에 의해서 받으라는 거고, 또 이제 잘 나오는 게 이제 개발지능지구예요. 개발지능지구가 있잖아요. 얘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도 이렇게 지정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얘는 개발해야 되잖아. 그리고 이런 곳에 우리가 배웠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될 수 있다 없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될 수 있다 없다? 그것도 몰라요 이제? 그거 모르면 안 돼. 이런데 지정할 수도 있고 지정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근데 만약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무조건 되고 무엇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받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개발계획에 의해서 용도규제 받아라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얘는 개발해야 되니까 건폐율 용적률도 이거 따르면 안 되죠? 어느 지역하고 똑같다고? 계획? 관리 지역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건폐율은 얼마? 40. 용적률은 이렇게 적용받으라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얘만큼은. 다른 것들은 다 얘에 덧붙여지지만. 이해하셨어요? 이거를 알아야 돼. 이거를 알면 돼. 끝이에요. 여기에서 시험 문제가 네다섯 문제 나와요. 요 맥락을 아는 거에 대해서, 의미를 아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정리를 하는 거야. 아,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 용도지역 밑에다 깔아준다는 거고, 얘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덧붙여서 뭐 지정한다고? 용도 지구 지정해서 이렇게 정해진 대로 하는데, 그 중에서 자연치락지구, 개발지능지구에서만큼은 얘 신경 쓰지 말고 거기에서 정해진 대로만 이용하라는 거예요. 고도지구에서는 높이 규제는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하고,
공항시설 보호지구는 항공법 받지 얘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고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 그래 그럼 됐어. 그렇게 놓고 이제 토지의 사용이 정해진 거예요. 네, 용도구역은 지금 설명 안 할게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지. 아, 용도지역 지정되고 용도지구 지정이 돼서 토지의 사용목적이 정해지면 좋긴 좋은데 단일 용도다 보니까, 무슨 용도다 보니까 단일, 단순한 토지의 이용 규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학개론 시간에 이런 얘기 배우잖아. 에? 야, 용도지역, 용도지구제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단일 용도지역으로 해서 토지의 기본적인 사용목적 정해져서 그거대로만 이용하라고 하니까 좋은 점은 뭐가 있냐면 부의 외부 효과를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장점은 있지만 학개론에서 경제학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야? 단일 용도 걔는 싫어하거든. 왜? 단일 용도는 토지의 사용 목적을 한쪽으로 획일화시켜갖고 다양한 토지의 이용을 저해하는 오히려 나쁜 역할을 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잖아. 그리고 학개론 선생들이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뭐야? 걔네들은 단일 용도 아니거든. 무슨 용도라고? 복합 개념이야 걔네들은. 걔네들이 아주 얘기하기 좋아하는 게 뭐냐면 복합 개념이 복합 개념. 그래서 학개론도 뭐 자기네들은 복합적으로 경제를 바라본대나 뭔데 물리적, 경제적, 법률적 지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랄하고 있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그 하도 학개론 경제학자들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걸 진짜 싫어해요. 걔네들은. 그쵸? 그래서 걔네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이지 않는 손이 있대. 지랄인 거지. 보이지 않는 손이 무슨 손이야 손이기는. 그래서 그냥 가만히만 놔두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균형을 찾아간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들이에요.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놔둬도 들어오는데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하더라 이거예요. 이런 형태로 정책을 갖고서.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자율성이 깨지고 이렇게 의도된 대로 가다 보니까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이 더 많다. 그러니까 정부 니네들은 찌그러져 있고 최소한의 야경 국가만 되라. 개입하지 마라 이렇게 했거든. 그래서 그래? 한번 그렇게 해볼게. 그럼 니네들이 알아서 다 부의 분배도 되고 그러는지 한번 볼 거야. 봤더니 가만히 놔뒀더니 가진 놈은 더 많이 가져가고 못 가진 놈은 쩍쩍 굶어서 죽고 이게 뭐 위화감이 너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무슨 균형을 찾아가냐. 가진 놈은 더 가져가고 못 가져가는 완전히 자본주의의 어떤 안타까운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 안 되겠다. 정부가 이제 개입하자. 그래갖고 이제 수정자본주의 뭐 이런 이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도 단일로 하도 욕하니까 그래? 지랄하고 있네. 그럼 우리도 복합 이용하게끔 해주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만들어낸 게 용도 지역에서 개발 가능한 토지로 정해졌어요. 근데 얘는 단일 용도잖아. 그쵸? 근데 우리 개발 가능한 토지를 그래 니네들이 좋아하는 단일 개발이 아니라 복합 개발해줄게. 그럼 우리도 복합 개발하게 할 수 있으면 되잖아. 니네들처럼 찌질하게 물리적, 경제적, 법률적 이렇게 안 따져. 우리는 어떤 개발? 현실적이죠. 이용하기 편리하고 보아서 아름답고 환경 친화적인 개발을 할게.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복합적인 토지 개발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더 이상 욕하지 마. 이렇게 하면서 만들어놓은 제도가 뭐냐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에요. 그럼 이 지구단위 계획 구역은 개발 가능한 토지라면 지정할 수 있다. 무엇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근데 얘는 용도 지역 갖고서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얘로 지정이 되면 무조건 되고 무엇에 의해서?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규제를 받아라. 맞아요? 그럼 이 지구단위 계획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니네들이 하는 역할 얘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용도 규제, 건폐율, 용적률, 더 나가서 얘는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 그러면서도 이용하기 편리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에 따른 기반시설,
배치 규모는 반드시 여기에 들어가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구 단위 계획대로 이용하면 토지는 복합 개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뭔 듯이? 반드시 이렇게 복합 개발해야 되는 곳이 있더라. 이거 외우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할 수 있는데,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데, 여기는 반드시 그렇게 해라. 정택이 10년. 이거 아니라고 그랬죠? 이거 아니라고 그랬죠? 지정되고 10년 아니라고 그랬어? 뭘 또 해제, 해제는 저분은. 뭐가 완료돼요? 뭐가? 여기서 시행하는 사업이 끝난 후 이렇게 돼야 된다고. 빨리 정리하세요. 뭐 또 자꾸 완료 완료 그러지 말고. 이해하셨어요? 시가와 조정구역 알아요? 공원 알아요? 개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딜 개발해? 뭘가 있어? 아이 나 진짜 하여튼. 시가와 조정구역 공원을 어떻게 개발해? 못하지.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뭐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개발할 수 있잖아. 지정할 수 있지. 개발하면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반드시 지정하라고 그랬죠? 얼마 이상으로? 30만 이상으로 해제될 때. 녹지 지역 개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녹지 지역에서 어디로?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이면 이제 이래로 변경되면 개발할 수 있죠. 지정할 수 있어요. 근데 반드시 지정하려면 얼마? 30만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다음에 또 봐. 도시 지역 외 지역이면, 도시 지역 외 지역이면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인 거 알죠?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 중에서도 개발할 수 있는 어디라면, 계획 관리 지역이라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가는 거야 무조건 되고. 근데 얘 면적이 50% 이상이고 나머지가 보전관리 생산 관리 지역인 것도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얘에 뭐가 정되면 개발 지능 지구가 지정이 되면 여기도 지정할 수 있다. 얘는 얘를 보완하는 거라 그랬어요. 얘는 얘를 보완하는 거라고. 얘는 얘를 보완하는 거야. 얘는 얘를 보완하는 거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아무데나 아무 개발지능지구 막 지정하면 안 돼. 우리 열심히 공부한 거 기억나죠? 잘 생각해 봐야 돼. 또 마지막 하나는 여기 도시지역 외지역에 용도지구가 지정되어 있었는데 용도지구를, 이 지정된 용도지구를 뭐하고? 폐지해. 그리고 폐지된 그 지구 안에서의 규제를 지구 단위 계획으로 뭐하려고 그래? 대체하려는 곳이면 도시지역 외지역이라도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은 복합 개발해야 되니까 용도지역에서의 용도 규제를 완화하죠. 건폐율 완화하죠. 용적률 완화하죠. 건폐율은 얼마? 150%. 용적률은 200%에서 완화된다고. 이해하셨어요? 기본적으로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예요. 지구도 이렇게 지으면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기본적으로 뭘 정해놓고 용도 지역을 지정해놓고 여기 기본적으로 이용해야 되는데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것들 있죠? 얘를 뭔가 변화시켜주는 거야. 그게 용도지구는 보완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복합개발하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따다다닥 다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용도지역이면 대통령령에 의해서 받아야 된다 그랬죠? 근데 보세요. 용도지구가 아니라 이제 다른 법률에 의해서 지역 등이 지정돼. 여기 위에 맞잖아. 그중에 농공단지라는 게 있어. 무슨 단지? 농공단지. 농공단지는 어디에다 지정된다고?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같은 데다가 지정이 돼요. 이해하셨어요? 보세요. 얘는
이런 곳에 예외 지정된다고 여기가 도시지역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 전국택이지 국이지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만 도시지역 되잖아. 얘는 도시지역 안 되지. 근데 얘는 농업형 공업단지로 개발해야지.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적용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농공단지 안에서의 용도 규제는 산계법에서 정하는 대로 가고, 맞아요? 건폐율 용적률도 별도로 적용해줘야 되잖아. 공업지역이니까 몇 프로? 70. 용적률은 얘네들의 거의 더블. 얼마? 150% 범위 안에서 별도 적용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용도 지구처럼. 이해하셨어? 그 다음에 용도 지역은 미지정 지역이 있을 수 있어? 없어? 어디 것 따르라고? 자연환경, 보전지역. 도시지역인데 미세분된 지역 있어요? 없어요? 어디 것 따르라고? 관리지역인데 미세분 지역 있어. 어디 것 따르라고? 그래, 이런 거 특징적인 거를 이렇게 딱 잡아내고 왜 이렇게 빠지는지를 알면 돼. 그 다음에 하나의 대지가 두 개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여기가 얼마 이하면 303.5 이하인 부분이 있으면 위에가 용도 규제지. 용도 규제는 넓은 면적에 속하는 거.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가중 평균값. 이거 잘 알아두라고. 이번에 시험 문제 나올 것 같다고. 계산하는 거. 이해하셨어요? 근데 녹지 지역하고 그 외 지역에 걸쳤어. 그쵸? 예, 그러면 이거 따르는 게 아니라 각 적용받으라고.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봐. 이제 용도 지구 또 한번 설명해 주는 거야. 자, 용도 지역은 토지에 대한 기본적인 토지의 사용 목적 정해주는 거죠. 그렇잖아. 그래요. 그러면 용도 규제 있어 없어? 있어. 건폐율 용적률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여기에 맞게 허용되는 건축물을 여기에다가 지었어. 맞죠? 이거밖에 안 돼요. 지었어요. 그래서 이 건축물이 생김으로 인해서 미관, 경관, 이 건축물의 안전 이런 것들을 해나가야 되는데 용도 지역으로는 이거를 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이 미비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여기에다 지정되는 게 뭐라고? 용도 지구라는 거야. 이해하셨어? 이해했냐고요? 정말? 그러면 끝났지. 건축물이 있어. 이렇게 토지상에 건축물이 생겼어. 그렇죠? 이 건축물을 규제하는 건 지역이 아니라 지구라고. 그래서 이 건축물이 뭔가에 걸쳐 있어. 그렇죠? 그럼 뭐 나와야 돼? 지구 나와야 돼. 그래서 미관지구나 고도지구에 걸치면 건축물뿐만이 아니라 대지 전부에 대해서도 미관지구, 고도지구 거 적용받으라고 얘기하는 거고, 만약에 방화지구하고 그 외 지구에 걸치면 뭐만? 건축물만 방화지구 거 따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경계가 뭐로 되어 있으면? 방화벽으로 되어 있으면 각각 받으라고. 이해하셨어? 잘했어요. 정말 이해한 거예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 것 같기도 하고. 용도지역이 어떤 건지 아시냐고. 이해하셔야 돼? 네, 그래요. 좋아요. 그러면 여기 봐요. 이제 끝났어. 이렇게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용도지역 지정하고 사용목적 정해졌는데 미비점 보완하려고 지구 지정하고 복합개발하려고 여기 위에다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하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도시군 관리계획. 그래서 이제 사용목적 정해졌으면 토지를 개발하는 거야. 이제 정해진 토지를 개발하잖아. 개발은 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통해서 개발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개발이 뭐냐면 도시군 계획 사업이야.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그쵸? 근데 이 도시군 계획 사업은 몇 가지가 있는 거야? 그래, 세 가지가 있는 거야. 근데 이 도시군 계획 사업은 얘를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야. 그래서 얘 규제 받아 안 받아? 안 받는다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얘는 봐요. 지난 우리가 배운 거 국회법에서
국회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뭐를 배운 거야?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도 이거 여기 중에 하나인데 얘도 이거 규제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근데 얘는 이 법에 의해서 시행될 뿐이야. 이해하셨어? 두 번째,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뭐가 있는 거야? 도시개발사업이 있어. 다른 건 신경 쓰지 마. 이 도시개발사업도 얘야. 얘라고. 얘라면 얘를 시행하기 위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얘 규제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이해하셨어요? 에? 대신 너는 어느 법에 의해서 하라는 거야? 개발법에 의해서만 할 뿐이야. 이 차이점은 이거야. 얘는 국회법, 얘는 개발법. 맞아요? 세 번째, 정비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뭐가 있는 거야? 정비사업이 있는 거야. 정비사업도 얘라고. 도시군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야? 얘 규제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그냥 너는 단 어느 법에 의해서 하라는 거야? 정비법에서 정해진 대로만 하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정말 이해했냐고. 정말이야? 그러면 얘하고 얘는 떡인 거야. 얘 배웠으면. 그래서 봤더니 국회법에서 우리가 얘 배웠잖아. 이 중에 하나인 국회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배웠더니 야, 이거 계획적으로 설치하려고 도시군 계획 시설은 단계별로 설치해 나가 이러더라 이러는 거예요. 단계별로 어떻게 설치해 나가라고? 그래,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거야. 단계별로 시행하기 때문에 얘는 공동시행이 있어 없어? 절대 공동시행이라는 게 없다는 거야. 맞아요? 대신 얘는 공익사업이지. 그러니까 너에게 뭘 주겠다고? 수용권을 부여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알면 돼, 여기에서는. 그리고 나머지는 잘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이해하셨어? 근데 얘에 의하지 않고, 뭐에 의하지 않고?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하지 않고 토지를 개발하는 게 있어 없어? 너는 못 믿겠다 이거지? 너는 은행인지 알아요? 에? 우리 아까 대통령령 나왔어 안 나왔어? 용도규제, 건폐율, 용적률 배웠죠? 이걸 배운 이유는 너는 얘는 그거 신경 써 안 써? 너는 무조건 되고 하라는 거야, 여기에 맞춰서. 그리고 너는 얘에 지장을 주지 말아야 된다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말고 뭐 받아서 해? 누구한테? 됐죠? 근데 얘는 난개발 할 수도 있잖아. 그 난개발 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너 통제하겠다는 거야. 개발 행위의 규모가 적합하고 그거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하고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네가 개발을 해. 그러면 너는 이거 설치하고 용지 확보해야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해주고 여기에서 1년 안에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해줄 테니까 너 여기에서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신축, 증축하는 자는 돈 내. 원칙은 뭐로? 예외. 그래, 네, 너는. 이해하셨어요? 근데 개발을 하는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해. 할 수 있잖아. 여기에 부합되게 하면 돼요. 그래서 개발 허가 내줬어. 근데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 같은데 설치할 수가 있어 없어? 곤란한 곳이 있으면 난개발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너 여기에서 허용되는, 원래는 얘한테 맞게 해야 돼. 건폐율 용적률도 여기에 맞게 해야 되는데 기반시설 설치하기가 뭐하니까? 곤란하니까 야 그거대로 하지마. 개발 밀도를 별도로 강화시켜줄게 해서 지정하는 게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야. 그래서 여기라면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뭐 해준다는 거야? 강화해서 적용하는데 구체적인 범위가 있는 건 뭐라고? 이거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셨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게 의미 파악됐어? 정말? 너 대단하네. 근데 아까 왜 가르쳐 줄 때는 왜 그걸 이해를 못하지? 그럼 여기 봐봐. 얘네들은 벌써 이제 끝났잖아. 개발을 하는 가운데서 난개발 막기 위한 거지? 시장 군수는 미리미리 난개발 방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없다. 그게 뭐라고? 성장 관리 방안. 또, 요거는 또 잘하네. 또 꽂혔구나, 지난주에. 아, 좋아, 좋아, 좋아. 여기서 나왔으면 좋겠네. 그게 성장 관리 방안이에요. 그럼 보세요. 개발 행위에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지. 끝이에요. 개발 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죠? 그래요. 그럼 이런 곳이 어디냐? 그래서 얘네들은 얘한테 부합되라고 했죠. 그래서 얘네 개발행위 자체가 여기에 부합되게 하기 위해서 용도 지역을 분류를 해. 야, 시가와 용도가 있다. 이런. 시가와 용도가 뭐야? 개발하는 곳이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라서 어차피 개발 가능한 토지. 맞아요? 이 제한 그대로 적용하는 거. 그 다음에 유보용도가 있다는 거야. 용도지역 중에 나눠보니까 유보용도가 뭐야? 개발도 할 수 있고 보존도 할 수 있는 곳이야.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개발을 해야 된다면 개발이 좀 더 잘 일어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해야 돼? 완화해줘야 돼? 완화해주고 보존을 해야 된다면 개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준을 뭐 해야 돼? 강화해야 돼. 그거 함부로 하면 안 돼? 관계도시계획위원회 뭘 거쳐서? 심의를 통해서 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이 무슨 용도라고? 유보용도야. 그런 데가 어디냐?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예? 그러면 이런 데가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지? 이런 데라면 시장군수는 성장관리방안 수립해서 미리미리 난개발 방지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난개발 방지하려면 여기 뭐 들어가야 돼? 용도 규제는 어떻게 할 거고, 건폐율 용적률은 어떻게 할 거고, 맞아요? 기반시설은 이거에 맞게 어떻게 배치, 규모, 이거 반드시 들어가야지. 맞아요? 그러면 성장관리방안이 이렇게 미리 여기에 수립되어 있어. 여기에서 개발행위를 하는 자들은 여기에 맞게 해야 돼, 안 해야 돼? 당연히 여기 맞게 해야지. 그럼 여기 주민들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지. 그러면 시장 군수가 성장관리방안 수립하려면 주민 의견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지방의 의견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협의, 심의, 수립, 고시. 이게 뭐라고? 성장관리방안. 땅 비교해서 알아두세요. 계속 여기에서 나왔어, 시험 문제는. 여기에서 맨날 한 문제씩 나와. 올해는 저쪽에서 나올 확률이 있어요. 성장관리 방안에서 미리 예방하기 위한 거. 좀 알아두세요. 네. 개발행위는 조건을 붙여서 허가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조건을 붙였다는 건 허가받은 자에게 의무를 부과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따라서 이럴 때는 그 자의 의견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어야 되고. 못 믿죠? 이행, 보증금 예치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개발행위 허가는 제한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얘는 못 믿으니까 통제하는 거예요. 무조건 되고 얘는. 근데 토지 이용을 주제 제한하는 건 행정주체면 다 할 수 있다 그랬지? 누구도 할 수 있고, 장관도 할 수 있고, 시도지사도 할 수 있고, 시장, 군수도 할 수 있어요. 맞아요? 네. 관계도시계획위원회 뭘 거쳐서? 심의 거쳐서 제한하면 돼. 근데 장관하고 시도지사라면 시장, 군수에 모두 들으라고 의견 듣고, 제안은 1회 안에서 몇 년 이내인데, 3년 이내인데 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이야. 뭐를 수립 중인 지역? 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은 1회 안에서 2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이때 연장할 때 심의 거쳐 안 거쳐? 안 거치지. 이거는 당연한 거니까. 행정계획 수립하면서 늦춰지는 거니까. 이해하셨어요? 이게 개발행위 허가제예요. 알면 돼요. 됐죠? 여기에서 두 번째 파트가 얘예요. 얘. 하나는 여기, 하나는 여기, 또 하나는 얘. 얘하고 얘를 구별할 줄 아냐 모르냐?
이거예요. 여기에서 열 문제 나와요. 여기에서 이 두 군데에서 다음 시간에 배우는 이것도 얘네니까 얘도 누구라고? 이거라고. 얘도 이거라고. 이거 똑같다고. 은행인지 알아요? 그 여기에서 여섯 문제. 얘도 이거라니까? 이 논리라니까? 몇 문제? 이거 자체에서 여섯 문제. 여기에서 여섯 문제, 여기에서 여섯 문제. 열여덟 문제짜리예요, 여기가, 여러분. 은행인지 아시겠어요? 쉽고 쉬워야 돼. 이거 아는데 난 이거 되게 어려워요. 그 이상한 사람이지. 그 이상한 사람이에요. 다음 시간에 이거 공부하는데 이거 알아야 돼, 이거. 이거 알면 너무 쉬운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아, 중요한 게 너무너무 중요해. 은행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얘 잘 수립할 수 있도록 지침 정해주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게 하나가 도시군 기본 계획이에요. 됐죠? 이것만 알면 돼. 누구만 수립한다고? 시장, 군수만. 이거니까. 맞아요? 네. 예. 연계 수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지방의 소도시,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도 같이 하지 않는 지방이죠?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이면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수립했어? 확정. 시장군수가 수립했어? 도지사의 승인. 아, 끝이야. 여기는, 여기 공부하는데 기본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 공부하는데 한 시간 이상을 투자해요. 그 사람은 힘들어. 끝이야, 끝. 됐어요? 그리고 여기 이거에다가 우리 아까 제일 뒤에 행정법 일반 그래갖고 뭐 구속적 계획 뭐 소송 제기할 수 있느니 없느니 그쵸? 행정계획 수립할 때 주민의 의견 반드시 들으라 그랬지? 왜 듣는지도 그것 때문에 그래. 근데 비구속적 계획은 뭐고? 공청회고. 구속적 계획은 공고 열람이고. 아, 이런 기본적인 논리에다가 얘 이 의미만 딱 갖다 들이대면 공부 끝난 거예요. 광역도시계획 있어요, 없어요? 광역도시계획 있어요? 얘는? 얘 지침 정해주는 거죠? 얘가 일반, 얘는 특수. 왜 특수냐? 얘 봐요. 얘 이거 나오니까 그래. 얘는 먼저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해야 돼. 그냥 아무데나 수립되는 일반계획이 아니에요. 꼭 광역계획권으로 지정된 곳에만 수립되는 특수계획이야. 이해하셨어? 광역계획권은 둘 이상의 인접한 시군인 거 아시지? 누가 지정하는지 알지? 아, 끝이야. 그거 누가 몰라. 이제 다 알지. 얘 때문에 특수계획이에요. 그래서 공동수립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협의가 돼, 안 돼? 그럼 뭐하고? 조정신청. 얘 지정하면 얘 지정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수립되는 특수계획 아니야? 근데 3년이 지나도록 승인신청을 해, 안 해? 안 해. 그럼 어떻게 하라고? 끝. 광역도시계획은 이것으로 끝. 맞아요? 그러면 이거야. 빼. 싹 지우고. 이거예요. 됐어요? 근데 이것도 지워. 이거라고, 이거. 맞아요? 이해 가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거? 요거 단순화 시킨 거 알겠냐고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정말로? 팔아, 내 다음 주에 가면 또 뭘 알아? 또 삐리리 해야지, 또. 삐리리 해, 삐리리, 삐리리. 삐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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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리리. 내가 진짜 오늘 이거 안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해주고 싶은 얘기도 많은데, 떨려. 지금 못 해주겠어. 이거예요, 여러분. 예? 이거라고. 됐죠?
예, 보세요. 얘한테 부합하라 그랬죠? 여기 세 가지 다 있잖아. 여기 봐봐. 뭘, 뭐, 이해한다면서요. 그럼 글씨 이렇게 써도 알지. 이해 못했네. 됐어요? 됐어요? 이거 알겠냐고요? 그쵸? 얘는 이거 받는다고 안 받는다고? 여기가 자연환경 보전 지역일 수도 있고 농림 지역일 수도 있고 관리 지역일 수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여기가. 근데 얘는 부지 개념이야. 맞아요? 얘는 도시개발 구역이죠. 신도시 만드는 거죠. 저 받는다고 안 받는다고? 그러니까 여기가 자연환경 보전 지역일 수도 있고 농림 지역일 수도 있고 관리 지역일 수도 있고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일 수도 있어요. 대신 지정된다고 이렇게. 여기가 무슨 구역이에요? 정비 구역이야. 그치? 근데 정비 사업이잖아. 그러니까 얘만 여기라는 거예요. 얘만 이해하셨냐고? 아, 얘는 성격이 이거잖아. 알아요 정말? 그래. 그러면 여기에 일반 사인들이 있어 없어? 얘는 지장 주면 돼 안 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얘는 부지야. 건축물하고 공작물 설치가 금지돼요. 얘 아니면 이것만 금지돼. 형질 변경하는 건 아 상관없어. 부지 개념이니까. 이해하셨어? 얘는 다 못해. 여섯 가지. 맞아요? 하나 더. 이것도 하지 마. 뭔지 알아요? 여기도 똑같아요. 이거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이해하셨어요? 이해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뭐 안 가요? 어떻게 다 이해한다며? 중목의 벌채와 식재라고. 아, 나 진짜, 진짜. 아, 나 진짜 확 짜증나네, 진짜 아주. 꼭 글씨를, 어? 못 알아봐서 모르는 것처럼. 그런 연기하지 마세요. 뭐 여기가 연기학원인 줄 알아요. 봐요? 봐요? 얘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2년 동안 사업을 안 했어요.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지 않았어요? 1단계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야, 너 허가받아서 가설 건축물 지을 수 있어. 10년 동안 안 했어요. 두 가지예요. 이런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너에게만 이게 나온다고. 필지 개념이 대라는 여긴 부지니까. 이해하셔? 너만! 야, 이거 안 하면 이렇게 되니까 시장 군수는 빨리 현황하고 단계별 집행 계획을 지방의회에 모아라고 보고 해제 공고할 수 있다, 없다. 결정 신청해라, 도지사에게. 1년 안에 해제해줘라.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쉽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알면. 이거 외울 게 아니라고. 20년 동안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 없어진다고. 실효된다고. 이해하셨어요? 이해 가요? 구역 지정했죠? 예? 구역 지정하죠? 그냥 구역만 지정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야, 어떤 신도시 어디에다가 어떤 규모로 누가 어떤 방법에 의해서 할 거야? 정해줘야 돼, 안 정해줘야 돼? 그거를 여기에서 정해줘야 안 정해줘요? 여기서 안 정해주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구역 지정할 때 그거 정해주는 계획 수립해서 지정해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해서 했으면 너는 몇 년 안에? 3년 안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해야 돼. 안 하면 3년 되는 날 언제? 다음 날 없어져. 맞아요? 정비구역은 하는 거야 이렇게 지정하면.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한대 안 한대 안 한대 문제가 있어. 시장 군수는 도지사에게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야. 맞아요? 얘도 봐요. 얘도 3년이라고. 얘 3년이죠? 얘도 3년이라고. 정비구역 지정하고 나서 3년 안에 설립인가 신청하지 않았을 때, 설립인가 받은 날로부터 3년 안에 사업시행인가 신청하지 않잖아요. 무조건 되고 해제 요청해야 돼요. 같은 논리예요. 이렇게 똑같이. 이해하셨어? 이해했냐고요? 이해 가요? 안 가요? 이거 똑같은 거 다음 시간에 배워 또 이거를. 근데 그때도 가갖고 아 나는 거기가 이해가 안 가요. 힘들어 죽겠어요. 막 그러면 골 때리는 거예요. 다 배운 거 또 배운다고 가서. 이해하셨어? 정말? 그래요. 잘했어요. 앞으로 공법은 요거 이해했다고 그랬으니까 무조건 되고 60점 넘어야 돼. 이거 이해했으면. 가장 중요한 게 이거다. 됐죠? 똑같은 거다. 알아라. 성격만 파악하면 된다. 끝이에요. 그리고 오늘 배운 마지막 토지거래 허가제가 하나 있는 거예요. 허가제는 허가구역 지정해요. 근데 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다 그랬죠? 장관, 시도지사. 그러면 며칠 후에? 그래요. 이것만 알면 돼. 괜찮아. 여기서는 한 문제밖에 안 나와. 절대로 구체적인 문제 안 나와요. 이거는 좀 알아보겠습니까? 오늘 해갖고? 예. 네. 당사자가 공동으로 누구에게? 맞아요? 처리 기간 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선매, 협의, 사실을 통지해주면 돼요. 맞아요? 이때 제일 중요한 게 토지 이용 목적이 적합해야죠. 네. 웬만하면 다 2년. 사업용 기타. 근데 이용해 안 해? 3월 이내에서 뭐 내리라고? 이행명령. 이때 해 안 해? 뭐 무가한다고? 그래, 이거 위반했을 때 이행강제금이라고. 1년에 한 번씩. 이거 또 일일인 줄 알아? 1년에 한 번씩. 토지 취득가에게 몇 프로?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이제 아는 거예요. 자, 얘의 처분에 불만이 있어. 1개월 안에 이의신청. 얘는 1개월 안에 매수 청구도 할 수 있다. 끝이야.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허가 받았어요. 근데 그게 공익 사업용 토지야.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해? 안 해? 안 해. 그러면 1개월 안에 선매자 지정. 맞아요?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 지정 통지 받으면 1개월 안에 완료. 그러면 지정받은 날로부터 며칠 안에? 15일 안에 시작. 그때 가격은 감정 가격. 불성립될 수도 있죠? 예. 그러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뭐 없이, 지체 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 통지. 이게 선매제도고. 이해하셨어요? 예, 알면 돼요. 이렇게 넓게 물어봐. 넓게. 허가 받아서 계약을 체결해야지 유효죠? 안 하면 무효. 근데 처벌도 받아 안 받아? 받아. 허가제 위반하면 2년에 30% 끝이야. 기준 면적 다 외웠죠? 요거 구별할 수 있죠? 허가 대상인지 아닌지 이것만 알면 돼요. 끝. 그 정도 알면 한 문제 맞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뒤에서 배운 법리 있잖아. 그건 실질적으로 시험 문제에 나올 확률은 떨어져요. 하지만 그거 알고 있으면 공법은 진짜 쉬워지는 거야. 이 개념을 묶어낼 수 있고 설명해낼 수가 있으니까. 문행인지 아시겠어요? 한 가지만 해드려. 청문.
뭐만 해준다고? 청문. 청문은 행정주체가 일반 사인에게 권원을 부여한, 이게 중요해. 이러한 분야는 뭐를 했다고? 행정 처분을 내렸어. 근데 이 행정 처분을 뭐 하고자 할 때, 걷어들이려고 할 때, 반드시 이자의 의견을 듣는 게 뭐라고? 청문. 이자의 의견을 듣는 게 청문이라고. 맞아요? 여러분, 이런 비구속적 계획은 처분성을 인정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해. 그래. 얘네들이 처분성을 인정하는 거야. 여기에 있는 거, 여기에 있는 것들. 얘네들. 토지거래 허가, 개발행위 허가, 뭐 이런 게 처분성을 인정하는 거야. 얘네들은 처분성을 인정해, 안 해? 안 해. 이런 것들은 절대로 안 돼.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주민의 의견을 듣는 거 있잖아. 행정계획일 때는 이제 설명 안 해도 알 수 있지. 주민의 의견을 듣는 거 어떨 때 듣느냐? 이자에게, 사인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거. 그때는 의견을 들어야 돼. 근데 사인의 권리를 규제하는 데는 의견 들어 안 들어? 이것도 좀 하나 알아두면 앞으로 공부하는 데 되게 많이 도움이 돼요. 은행인지 아시겠어요? 전체적인 걸 핵심적으로 딱 볼 줄 알아야 돼. 관계성을. 은행인지 아시겠어? 정말 알아 몰라? 아, 알았으면 좋겠는데 나 미치겠네. 아, 또 이렇게 잘 나가다가 이제, 아, 이제 갈 때가 된 거야. 어느 학원이나 아,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러면 대답 안 하던 사람들도 막 대답을 해. 일단 대답하고나 뭐 질문도 던지기 전에 알아서요 막 이래요. 한번 전체적인 거 보고 국회법, 그래서 국회법이 중요한 거예요. 얘를 잘 공부해 두는 게. 그래서 요 정도에서 한번 꼭 정리를 하시고. 맞죠? 네. 이번 주 뭐 목금 또 휴가라면서요. 푹 쉬어. 공부하지 말고 놀러 가. 바람 쐬러. 괜히 공법 공부한다고 공법책 펴놓지 말고. 공법 공부는 수업 시간에만 하면 돼.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정리해준 대로 잘만 정리하세요. 네. 민법 학교로는 안 되는 분들은 좀 공부해. 쉬는 시간에. 문제인지 알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